독도 하면은 떠오르는 노래는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바로 독도는 우리 땅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이 독도는 우리 땅을 노래했던 가수 정광태가 이번 독도 사태와 관련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저희 YTN 스타와의 인터뷰 중에서 이번 독도 문제를 두고 일본인들에게 전하는 말을 하면서 끝내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하라 새들의 고향 지난 83년 독도는 우리 땅을 발표해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가수 정광태. 일산에 있는 자택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한마디로 불쾌하죠. 그렇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 나라 역사도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뭔 짓거린들 못하겠습니까? 네?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거는. 1983년에 내가 독도는 우리 땅을 불렀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도 일본 사람들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그러면 언론에서 조금 그러다가 수그러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니 우리 땅인데 일본 사람들이 그런다고 일본 땅이 되느냐 그런 미온적인 태도로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광태는 지난 84년부터 지금까지 독도 명예군수로 불리고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 의용 수비대를 이끌었던 고 홍순칠 대장이 정광태를 독도로 초청해 감사패를 주고 그 직함을 붙여줬습니다. 또 정광태는 지난 99년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아예 본적을 독도로 옮겼습니다. 예, 제가 1999년 그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였어요. 근데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20번지. 그래서 제 본적이 독도리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99년에 제가 본적을 옮겼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독도에다가 본적을 옮긴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분이 난 지난 2002년 직원이었는데 정광태는 독도 수호대와 함께 뗏목을 83년 타고 울릉도에서 독도로 세월은 탐사를 했습니다. 빨리 흘러갑니다. 여기 또 선생님도 지난해에는 계시고 울릉도에 모인 또 45명의 시민들과 함께 주부 학생 28시간 종단 수영으로 독도에 들어가기도 여자들도 했습니다. 많았었는데 중학생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오늘 그 정부의 기만인지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한 주인된 정광태는 도리를 다하지 자신의 심경을 못하고 고하는 인터뷰 중또 끝내 말을 하나의 잇지 못하고 자리를 박찼습니다. 감정이 너무 복받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열받아 오늘 그 민족이 주인된 도리를 다하지 못해 또 하나의 영토를 빼앗기려 하고 있습니다. 훗날 후손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선조를 가졌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선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 우리의 영원한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하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정광태는 4월 중순에 후배 가수 김은국과 함께 독도로 날아간 호랑나비라는 노래를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YTN 스타 정효민입니다.